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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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들어봐. 뭐야 야 건조기 다 됐다. 잠시만 빨래 좀 저기 예. 심심하면은 저기 돌리 형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있어. 2 moments later 너희들은 머리 잃지 마. 어 고마워 돌리 형. 고생했어. 얘들아 씨발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. 이게 좀 뭔가 잘못됐어. 니들이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내 뒷담 까는 그 채팅을 치잖아? 근데 돌아오면은 시프트 667 해야 되잖아. 근데 왜 씨발 내가 돌아왔는데도 계속 가짜 코치를 하고 있어. 왜 뒷담 하다가 그냥 앞담으로 그냥 바꿔서 그냥 공격해버려. 어? 실수? 아 실수? 아 실수? 실수? 실수를 한 대 맞을 테야? 야 갔냐? 갔냐? 야 갔냐 갔냐? 어 남생 자식 드디어 갔네. 살려주세요. 네 씨발 조심하자. 형이 학창시절에 버릇 나오지 않게 좀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얘들아 미안해. 야 얘들아 때리지 마. 왜 잘못했어. 자 이게 무슨 도네이션이죠? 형도 이 게임 해봐. 죽어라 죽어라. 나 지금 충격받았어. 내 템템버리는 언급 안 하려고 했거든? 진짜?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. 이건 배신감이 느껴져. 왠지 알아요? 나는 게임을 노력했는데 잘 안 돼서 죽은 줄 알았지. 이게 뭐야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이번에 템템버린 썰을 저기 유튜브에서 풀었잖아요? 나는 이제 예의 있는 사람이잖아. 학생 이렇게 썸네일 하고 이제 본인 이제 운동화 썰을 풀 건데 괜찮습니까? 넵! 쓰십시오!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교수님! 제가 오늘 감옥 탈출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탈출시키려고 교수님 게이트했는데 제가 너무 게임을 못해서 여러 번 죽여버렸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사과했으니 봐주세요. 게임을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죽였잖아! 저 클립 주소 혹시 좀 보내줄 수 있나요? 죄송한데? 아! 클립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갑자기 내가 썸네일을 사면서 학생 썸네일 이렇게 해서 좀 써도 되겠습니까? 아 결혼식 썰 올라와요. 아 네 쓰시시오. 갑자기 뭐가 찔렸는지. 아니 교수님 아이고 제가 오늘 감옥 탈출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탈출시키려고 교수님 게임을 했는데 제가 너무 게임을 못해서 여러 번 죽여버렸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제가 있으면 봐주세요. 그래서 나는 처음에 진짜 게임을 진짜 못해가지고 죽었나 보구나. 약간의 딜 아닌 딜이구나. 아 템템 학생 아주 잔망스럽네 하고 넘어갔는데 무슨 게임인가 했더니 그래서 내가 주먹 사진을 보냈어. 그때 온 말이 누가 봐도 탈출 게임인데? 경찰한테 갖다 대는 거? 누가 봐도 위험한 오브젝트인 깡패인데? 몸을 갖다 대는 것? 누가 봐도 그냥 똥인데? 갖다 대는 것? 뭐라고 혼내줘야 될까 이거를. 2 moments later 그랬냐고요? 뭐요? 저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. 탈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거죠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능력이 떨어져서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미안하게 됐습니다. 오 개쩐다. 템템버린이 노캠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도 난 지금 보였어. 왜 씨발 팔짱 끼고 말하고 있는 거지? 벽제갈비?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. 템템버린을 물건을 시켜버리자. 안돼 그러면 불로 치져버려야지. 잠깐만 게이트라 그러지 말고
둘 다 하자. 아직 죽여버리자. 지렸다. 냄비로 맞을 템템버린. 솔직하게 말해버려. 이 키도 작은 땅꼬마가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텐텐버리 실제로 보면 키 그렇게 안 작아요. 실제로 보면은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
템템머리님 키가 막 요만하대 막 요만하대 이러는데 템템이 키는 한 요만해요 그냥.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커요. 그때 결혼식 때 신발 신고 왔다 그랬잖아 높은 거. 그때 키가 이만했어.